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육전을 준비했어요. 돼지고기 등심을 이용한 육전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해놓으면 등심은 520g 정도 준비했습니다. 고기에 누린내를 조금 잡내를 잡아줘야겠죠. 생강술이 있으시면 가양으로 3숟가락 정도만 골고루 뿌려주세요. 생강술이 없으시면 청주도 괜찮고 미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뿌려주신 다음에 술이 골고루 묻어서 냄새가 좀 안 나게 이렇게 해주세요. 키친타월을 깔아주시고요. 수분을 좀 제거해 주세요. 고기가 아주 깨끗해서 뭐 핏물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돼지고기에는 생강술도 뿌리고 했기 때문에 수분을 좀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묻혀서 골고루 좀 닦아주세요. 딱 깔아서 한 번 정도만 토닥토닥 눌러주시고 수분을 좀 제거해 주세요. 물기 제거한 고기는 납작하게 얄쌍하게 좀 펴주세요. 이렇게 쫙 펴놓은 고기는 참기름을 살짝 발라줄 겁니다.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세요. 그러면 좀 고소하게 맛있게 구워지죠. 구운 소금이나 꽃소금, 가는 소금 다 쓰세요. 살짝만 뿌려주세요. 약간씩만 뿌리세요. 후추도 살짝만 뿌려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밀가루를 살짝 입혀줍니다. 적당히 3숟가락 정도만 펴주세요. 골고루 좀 입혀주세요. 살짝살짝 눌러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얇게 탈탈 털어주시고 계란을 5-6개만 풀어주세요. 뭐 하시다가 모자르면 조금 깨서 하시더라도 일단은 소금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파 이파리하고 홍고추를 2개 준비했어요. 위에 고명으로 예쁘게 좀 올려줄 거예요. 홍고추는 동글동글하게 옆으로 살짝 사선으로 썰어주세요. 육전을 드실 때 양념간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간장이 3숟가락 들어갑니다. 매실액기스 2숟가락. 매실액이 들어가니까 설탕은 필요 없어요. 넣지 마시고요. 다진 마늘 반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파 썰어놓은 거, 홍고추 하나 썰어놓은 거 넣어주시고요. 식초는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매실액기스가 좀 새콤하죠? 그러니까 식초는 한 숟가락만 넣어주시고요. 통깨 살짝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고춧가루는 넣을 필요 없어요. 고춧가루 넣지 마시고 홍고추 약간 매운 걸로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 팬이 달궈지면 불을 약불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듬뿍 넣기 둘러주시고요.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고기가 천천히 익으면서 부쳐줘야 되기 때문에 불을 세게 잡지 마시고 약불로 해주세요. 그래서 살짝 은근히 익으면서 해야지 고기가 잘 익습니다. 불을 세게 해놓으시면 계란만 탈 뿐 고기는 익지 않아요. 살짝 살짝만 예쁘게 올려주세요.
고기전은 기름을 많이 프라이팬에 두르면 좀 느끼한 맛이 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싹 한번 둘러주시고 그냥 구워주세요. 이렇게 한번 뒤집으셔서 노릇노릇한 이것쪽 바로 건져주세요. 네, 오늘은 담백하고 고소한 육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서 명절에 부쳐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